예, 가을맞이를 듣는다 시간이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요새 좀 아니, 어째 최 기자님까지 또 다 이렇게 나오시고. 아, 요번에 이제 백강 소재가 예, 아, 노동자 그 여성 인권하고 임금이 타결됐다 그래가지고. 아이고, 잘 됐습니다. 예, 좀 뒤늦게 가가지고 오늘 그 집회가 해산이 됐더라고요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예, 좀, 좀. 뭐 인권 많이 어렵다 그래? 인권 하면은 뭐 또 우리 또 김광식 고맙습니다. 전 군의원이시면서 출마자 낙선자입니다. 근데 이제 낙선이라는 게 뭐 네. 도전이 한 번도 있고요, 두 번도 있고요, 그렇습니다. 열 번도 있기 때문에 뭐 영원한 낙선은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영원한 낙선도 없고 영원한 당선도 없고 영원한 당선도 없고 그렇게 가을맞이 뭐 단양 어떻게 저 관광객들 많이 좀 오고 있어요. 단양에 이제 뭐 관광객들 많이 오실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온달 문화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오고 뭐 잔도도 이제 시설 보완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많고 또 단양하면 또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얼마나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단양의 그 남한강 호수에 와서 정취도 좀 느끼시고 아주 좋은 경험 힐링 많이 해가시면 좋겠어요. 유일하게 제2유수통신하고 저 직접적인 토크쇼가 가능하신 분. 아이고, 영광입니다. 요번에 그 뭐 단양 이러면은 또 토백이로서 네. 예, 지역에 네. 어떤 그 지역 사랑이 또 남다르다고 이렇게 네.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본인 자랑 한번 해보시죠. 뭐 어떻게 뭐 제가 지역 봉사활동 뭐, 하시고 뭐. 아니 뭐 이게 저 이렇게 저 낙선한 분이 네. 아니, 낙선한 사람이 네. 자꾸 본인 자랑 해보면 그렇고 지역 자랑 한번 해주시고. 네,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단양은 아주 그 최상의 이 관광 컨디션을 갖고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또 새로운 시설들도 좀 들어섰고 그래서 이제 관광하기엔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 인프라 부분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건 조금만 더 원하면 될 것 같고 교통 네, 교통 문제 점과 점 관광 자원 간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도처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관광지 간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뭐 군수님 잘 해나가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. 저기 뭐 청년들 관련해서 정책 한번 있었잖아요. 내신 거예요. 뭐 청년 정책이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, 아니 작년인가 뭐 저기 단양에 아기들 태어난 숫자가 100명이 안 됐다더라고. 작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기록은 100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. 작년인가 98명. 돌아가신 분들이 한 300여 명. 네,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. 그래서 이거 뭐 좀 뭐 2천만 원도 좀 드리고 네. 또 여러 가지 또 저기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. 지역에 이제 장기 거주, 기여금 뭐 이런 제도도 좀 드리려고 했었고, 또 실제로 이제 남해 같은 데서는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. 그 농가 기본소득제. 네. 그런 것도 만약 당선됐으면 좀 한번 꼭 그 농민들 위해서 해보고 싶었고, 이번 폭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. 이랬을 때도 제가 이제 뭐 최저 농산물 보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작목 전환 관련해서 좀 대치해서 좀 농민들 좀 그 투자비 좀 회수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 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뭐 군수님께서 잘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. 아니 단양 이번에 뭐 낙선하시면서 봄 분위기가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인사를 잘 안 하셔갖고 떨어진 거 아니야. 인사 제가 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 인사를 잘 하셨어요. 아 그럼요. 제가 인사 또 하면 접니다. 우리 택시 기사님들 뭐 인사를 잘 하셔도 되고. 예 저희. 군의원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저건 어떻게 보세요? 군의원들은 네.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됐어. 많이 됐죠. 축하드립니다.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게 좀 아이러니컬해. 아니 저는 뭐 아이러니하다고 그래? 보는 건 아니고 군수가 이제 전계에서 떨어진 거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또 사실은 그 이장님들이나 뭐 새마을 지도자님들 군의원들 또 노인회장님 조직 인프라가 약했어요?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적으로나 아니면 군의원 생활하고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직 좀 알려지지가 좀 그런 게 좀 덜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조직 측면이 조금 많이 약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요새 그런 은근히 좀 이렇게 미소도 띄고 이래셔야지 활동도 하면서 네, 인사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. 예 네, 그리고 뭐 그 좀 낙선해서 좀 장점이 있으면 아 그래요? 네 낙선도 장점이 있습니다. 알아봐줘요 사람들이? 아니 그걸 알아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네,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
그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떤 군수 선거에 떨어졌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조금 전 인생 과정에서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찰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아요. 자아성찰. 네. 회상. 회계는 아니죠. 아, 회계도 좀 해야지. 잘못된 건 회계도 하고. 아무튼 가을 문턱 깊어가는 가을. 가을과 어울리는 남자 김광직 전 군의원 단양군수 출마자님과 간단한 토크쇼. 네. 리얼 토크쇼. 순발력 좋으셔요. 아닙니다. 네. 다음에 한번 좀 더 리얼하게 좀 해보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